새로 열어보시고요. 수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큐브를 선택해 볼게요. X축 사이즈를 400. 앞뒤는 Z죠? Z를 300. 엣지는 4로 할게요. X, Y, Z, 일단은 4. 4, 4, 4. 자, 이제, 엣지를 봐야 돼서,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보시고, 가운데를 움푹 들어가게 할 건데요. 일단 메이크 에디터블 해야 되겠죠? 메이크 에디터블 하시면 되고, 좌측은 이제 폴리건 모드, 라이브 셀렉션으로 해서, 요 가운데 선택해가지고, 이제 어제 썼던 대로 익스트루드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벽이 너무 두껍죠? 안에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벽을 좀 최대한 얇게 할 건데, 그러면은, 이 라인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죠? 이럴 때 라인을 선택하는 법. 자, 좌측에는 엣지 모드고요. 셀렉트에서는 루프 셀렉션. 루프 셀렉션으로 여기에 딱 클릭하면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는 무브 툴로. 무브 툴로 해서 우측으로 샥 당기면은 가요. 근데 자, 항상 뒤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됐나 확인을 하시면 되고, 예. 자, 이제 최대한 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됐죠? 예. 최근에 쓴 툴은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루프 셀렉션, 왼쪽 엣지 선택하시고, 예, 단축키 E 누르면 무브 툴, 자, 왼쪽으로 당겨서 쫙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루프 셀렉션, 앞뒤 방향 선택을 해주고, 자, 밑에까지 잡혔나 보고요. 이렇게 단축키 E 눌러서 무브 툴로 Z축 앞으로 당겨주고, 자, 그 다음에 루프 셀렉션, 뒤쪽에 엣지 잡고, 무브 툴로 바꿔서 뒤로 당겨주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사이드로 엣지를 최대한 밀어보시고요. 자,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좌측에 폴리건 모드로 바꾸고요. 아까 제가 라이브 셀렉션으로 선택한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일단 불필요하게 선택된 부분은 없고, 이거를 밑으로 내릴 건데, 오른쪽 클릭해서 익스트루드로 하시면은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릴 수 있죠. 근데 눈대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정확히 높이를 잡으려면은 다시 컨트롤 Z, 요거를 4분할 뷰로 보시면 돼요. 4분할 뷰로 보시고, 라이트나 프런트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히 바닥을 보면서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깊이까지 쫙 평면도에서 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퍼스펙티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중간에 쉬면은 엣지가 한번더 만들어지죠. 뭐 중간에 엣지를 뭐 추가하면서 밑으로 내리겠다 하면은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면 되고요. 그냥 한 번에 쭉 가시면은 단일면으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